와이프가 밥 먹으러 같이 나와줬어요. 처음이네요. 근데 아마 음식이 좋아서 나온 것 같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빵 종류, 크로아상, 미니 머핀, 그리고 뭐 이 평범한 스크램블드 에그 이런 것도 있는데 프렌치 토스트라고 이런 빵도 있었고 좀 특이하게 생긴 포테이토도 있고 그리고 그냥 베이컨 앤 소세지는 아주 평범하죠. 그리고 프루트 섹션, 오트밀 섹션, 요거트 섹션 다 괜찮고요. 여기 시리얼도 이렇게 있고 하나 제일 좋았던 거는 여기 이렇게 와플이랑 오믈렛 바로 만들어주는 스테이션도 있어요. 좋더라고요. 제 거는 이렇게 시켰어요. 이것저것 다 넣고 오믈렛 엄청 크겠다. 저 하나 먹으면 배부를 듯. 아침밥 짜잔. 오믈렛 하나. 와이프도 이렇게 먹고 있네요. 와이프가 2차로 베이컨을 가져왔어요. 이런 일은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베이컨이 맛있나 봐요. 많이도 가져왔네요.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다 먹을 거야. 그래. 굿모닝. Rise and shine from San Diego. 짠. 오늘은 3일째. 3일째예요. 근데 날씨 뭐 말해 뭐해. 샌디에고 날씨 엄청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여기서 공짜로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보려고 지금 이제 자전거 빌려주는 웰네스 센터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웰네스 센터로 가면 빌려준다고 해요. 출석거리게 들어가는 거 뭐야? 가볼까요? 어 와우. 근데 여기 아 그렇구나. 여기가 파킹 스트럭처인데 바로 여기에 바이크 렌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가져가면 된다고 해요. 난 조그마니까 이것다. 하루에 2시간씩 이제 호텔 게스트한테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시쯤 나와서 5시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핫 콜스 온리 뭐야? 피크닉하고 뜨거운 콜을 거기다 넣으라고. 아 정말? 어. 여기다 있다. 여기서는 불면 안 되니까. 신기하네. 저기 누가 스피드보트 타고 있어. 우리 행복한 와이프는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와서 덥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호텔이에요. 달려 달려. 지금 렌트하고 있는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기어도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생으로 달리라는
그래서 바이크 이거 브레이크 하려면 페달을 반대로 밟아 반대로 밟으면은 속도가 조금 준다고 하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 걸렸는데 어쨌든 이런 바이크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무조건 브레이크는 있지 않나요? 야외 몰이 이쁘니까 여기 많이 왔었지. 아, 여기가 베럴버스라고 맛있는 커피집이에요. 여기 진짜 자주 왔었는데. 오! 추억이 담겨있는 곳. 아주 힙하죠? 대박인데? 하나 사서 마시고 있는데 안에 있는 젤리를 먹겠다고.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장난이야. 올라갑니다. 와, 로제 노래 나온다. 많은 거 보세요. 얘는 좀 일찍 와서 잘 먹고 갑니다. 케이크 집으로 왔습니다. 후식이에요. 후식은 언제나 달달한 걸로. 나는 이거 먹어. Which one do you recommend? It depends on kind of what you're in the mood for. Chocolate, most likely. Chocolate. My favorite is the black bottom. Black. Oh. Black bottom. So like black forest. No, so it's a charm. One, Wow. I'll get that. Just those two, please. Baby cakes. Keep up? 짜잔! 와, 맛있겠다. 진짜 진해 보인다. 이게 초코홀릭이라는 거고 이게 블랙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크림치즈가 들어있고 라즈베리 소스도 들어있다고 한 것 같고 이거는 초코 무스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페리 타고 건너편 갈 수 있나 봐. 어, 맞아 맞아. 원웨이 7불, 라운드트립 19불. 똑같네. 라운드트립 14불. 어. 디스카운트는 없어. 좋은데? 저거 타고 이거 다운타운 갔다 오는 거? 저기 저렇게 페리가 있어요.